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의 모친께서 91세를 일기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명을 다 너가 완수했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이제는 불러가시는 거죠. 영원한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날 아침까지 식사를 잘 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그날 돌아가신 겁니다. 권사님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재단을 쌓아나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늘 기도하시던 그러한 권사님. 그러다가 돌아가신 것인데 장례식에 모인 그 유족들을 이렇게 보니까 100% 다 손주들까지 예수 믿는, 이게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참 복된 가정을 이루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장례식은 이 집례할 때도 이렇게 이끌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느낌이 다릅니다.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느낌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또 집례할 때도 저도 하여튼 감격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그러한 장례식이 됩니다. 근데 가끔 어떤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뭔가 굉장히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딱 때로는 충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치르는 것에 대해서 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이런 장례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뭐 용서할 것도 용서하고 서로 간에 품을 것 품는 이러한 화해의 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갈등이 있고 충돌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날선 마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장례를 집례하는 저조차도 야, 이거 좀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거기서 빨리 탈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가족들과 영적 태도에 대해서 야, 이거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1세 되신 우리 권사님의 장례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이 할머니 권사님, 그 파파 할머니께서 이렇게 여기저기 뭐 다니시면서 사람들도 봤겠죠? 교회도 가셨을 것이고 또 친구들도 만날지, 뭐 살아계신 친구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그럴 때 누가 그 할머니 권사님에 대해서 특별한 분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별로 그러한 생각들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쭈글쭈글한 보통 할머니 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딱 돌아가시니까, 그 장례식을 치르니까 그 순간에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평생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가, 자녀들과 가문에 이분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가, 또 어떤 인생을 이분이 살아오셨던가, 이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우리들 모든 사람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진짜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뭘 정말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돈인지 권력인지 사람인지 무엇인지, 이게 사실은 수면 밑에 잠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평소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신앙생활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하면서 함께 남녀전도회로 모여서 또 섬기기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그냥 다 엇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딱 특별한 상황이 우리 앞에 봉착하면, 예를 들어서 인생의 어려움이 확 닥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전자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인격이 바닥이 과연 어떠한 모양새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게 여실히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딱 직면하면 그때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키로 곡식을 쫙쫙 이렇게 하다 보면 껍데기는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고 알맹이가 싹 남듯이 어려움의 바람이 샥 불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던 겉껍데기와 같은 것들, 아, 겉치레와 같은 것들, 포장하고 있던 것들 다 그런 건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핵심,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알맹이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넬 이야기죠.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에 갔습니다. 요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아우인 아사엘을 죽인 그러한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이 지금 다윗을 보고 와가지고는 평안히 갔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죠. 아브넬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사촌입니다. 이스보셋의 당숙입니다. 군대의 최고 지휘자입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사실 최고 권력자입니다. 왕좌에 이스보셋이 앉아는 있지만 사실은 모든 권력은 아브넬의 것입니다. 마치 지금 북한의 대외적인 최고 수반은 김영남입니다. 평창에 왔었죠. 대외적으로는 그가 수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유일무이한 권력자는 김정은입니다. 마찬가지의 그런 모양새인 거죠. 아브넬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전해지자 이스보셋은 지금 땅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비록 아브넬이 자기의 아버지의 첩인 리스바와 통관을 했지만 그래서 둘 사이에 그거 지적했기 때문에 틈새가 벌어졌지만 그래도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당숙이고 자기의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후견인 노릇을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런 아브넬이 비명행사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줄 완전히 울타리 사라진 것이요. 무엇보다도 다윗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누가 과거처럼 그 강력한 요압 장군을 맞서서 싸움을 진두지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 마음과 심령이 완전히 그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때 이스보셋의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딱 왕좌에 앉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마시고 있다가 딱 들고 있는데 전령이 뛰어들어와가지고는 다급한 소리로 아브넬 장군이 요압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여드려야 할까요? 딱 떨어뜨리고는 쨍그랑하면서 그 파편이 쫙 포도주가 쫙 바닥에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아브넬이 지금 이 이스보셋이 충격을 멍하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보셋이 의지하고 있던 것이 아브넬, 즉 자기를 지켜줄 힘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의지하던 사람,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지니까 너무나 충격받고 두려워하면서 온몸의 힘이 쫙 손에 맥이 빠져버리는 여러분 이런 이스보셋의 모습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보셋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요청하면,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함께 해주고 잘 도와줘요. 그러나 정말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때가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그때 떠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배신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충격을 받고 실망하고 오히려 어려움에 더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이게 제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지금 사막에, 이 광야에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그 부쉬, 그 건초더미가 쫙 굴러가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어느 순간 그러한 사막과 같은 곳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투 운동 그 폭로해가지고 그 목숨을 끊은 그 배우분 참 안 됐더라고요. 그 장례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장례식에 이분이 30년 이상을 연기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작품 활동도 하고 많은 지인들이 있었겠죠. 한 사람도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거기 갔다가는 나도 찍힌다. 그게 다 고개를 돌리고 나타나질 않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공급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될 대상이지 나의 신뢰를 거기에 완전히 전폭적으로 다 두고 있다면 그 개념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현실 속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과거에 그는 자신과 모든 부하들이 더불어 살고 있던 시글락에서 그가 그곳을 잠깐 떠나 있을 때에 모든 자기의 식솔들과 부하의 식솔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이 다 아말렉에게 탈취를 당했던 그러한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자식들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가서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생사불명의 상황들이 되니까 바로 그 직전까지 다윗을 떠받들고 최고의 리더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버리면서까지도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 땅에 나와 함께 기거하고 있던 충성을 맹세했던 이 신하들이 이 부하들이 하나같이 돌을 들고 다 다윗을 때려 죽이자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옛날에 두 번이나 사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 우리가 이런 일 당할 일 없는데 그때 다윗이 고집 부려가지고는 안 죽여서 우리가 이렇게 통 안에 눈물을 흘리게 됐으니 이게 다 다윗 책임이다. 다윗 죽이자는 겁니다. 한솥밥 먹던 부하들입니다. 그들이 핏발선 눈으로 돌멩이를 다 집어들고 자기를 찍으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성경을 보면 다시 힘을 냅니다. 부하들을 수습합니다.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빼앗고 다 도륙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개선장군의 떠들썩한 환영과 같은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다 돌아오고 다윗의 모든 무너졌던 리더십이 다 회복이 됩니다. 전화위복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회복과 용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따라해 주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600명의 부하들을 의지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인간의 배신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중에 시편을 보면 다윗이 3편 6절에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참 대단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누구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그냥 미운 털 박힌 그 시선으로 딱 째려봐도, 주변의 동료들이 다 조금만 왕따하는 기세만 보여도 막 위축이 돼가지고 이 회사를 내가 그만둬야 되는가, 그 고민으로 밤을 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쳐도, 모두가 나를 둘러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이유 시편 3편 8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이기에 왕이 된 후에 그가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기가 경험했던 개인적인 그 신앙의 체험을 이제는 그가 승화시켜서 온 이스라엘을 향한 믿음의 권면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너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왕인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러한 시편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람을 의지도 해봤습니다. 고관들을 의지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 아니더라는 겁니다. 돌들어 치려고 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진수에서 이게 우러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힘을 의지하십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무언가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미투 운동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수십 년 쌓아놓았던 경력, 명예, 모든 힘, 사람들의 인지도, 박수와 칭송, 그다 등 돌리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전염병 세균처럼 그렇게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100%입니다. 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우리를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을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두가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은 내 여기 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보셋이 사람 의지하다가 완전히 손에 매게 풀리고 다 주저앉았습니다. 이 이스보셋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참 불행하게 끝납니다.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아브넬에 의해서
옹립이 안 됐으면 어디 저 시골 촌구석에 들어가서 멸망한 폐족으로서 그렇게 살면 됐을 텐데 참 불행합니다. 2절에서 6절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쭉 보면 어떻습니까? 남도 아닙니다. 자기의 친족들입니다. 사울의 지파, 즉 베냐민 지파의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자기를 섬기던 군장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낮잠 자는 이스보셋을 암살을 해버립니다. 배를 찌르고 목을 잘라서 그것을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이게 사람을 의지하던 이스보셋은 허망하게도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피붙이죠 다 같은 친족인 베냐민 지파의 두 군장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에서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상을 굉장히 크게 받을 줄 알았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침상에서 죽이는 것을 내가 가만두랴. 여러분, 여기서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하고 이 바나와 레갑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시야의 시각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건 법률적인 시각입니다. 왕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자기들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멀쩡히 부하였던 그들이 왕을 시해하고 그 목을 잘라 다윗에게로, 적에게로 가지고 오는 이 배신이죠. 이 반역의 모습이 의인과 악인을 갈르더라는 겁니다. 이 법률적 의미예요. 너희는 악인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 두 사람을 처형을 해버리고 그 두 손을 헤브론 못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많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반역자는 저거구나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자기가 거하는 헤브론에 만들어준 아브넬의 무덤에 합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을 보면 어떻던가요? 유불리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번에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씨가 미투 운동으로 지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지금 뭐 검찰 조사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온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자 반사이익이 확 지금 뜨지 않습니까?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그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당장에 그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안철수 씨, 박원순 씨, 이재명 씨가 지금 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던 표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정치처럼 누군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 손해를 자기는 보는 것이고 누군가 사람들의 야유와 손가락질을 받으면 자기는 오히려 득을 보는 거죠. 이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지금 다윗은 절호에 처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보셋을 죽이라고 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다윗의 유다지파의 사람도 아닙니다. 사울의 사람들, 베냐민 지파, 이스보셋의 혈족인 베냐민 두 지파의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이걸 접근하고 해결을 해나갔다면 아 그래? 그러면서 그냥 슬쩍 아느니 모르느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버리면 됩니다. 왜?
책임 소지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흐름이 다 다윗에게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또 이 두 사람에게 포상을 조금이라도 몰래 하면 그들이 얼마나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베냐민 지파에게 돌아다니면서 다윗에게로 우리가 빨리 가자 하면서 막 나발을 불면서 얼마나 뒤에서 작업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더 큰 상을 받고 공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반사 이익도 그가 취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악한 자들이다. 악행을 했다. 두 사람을 최고형으로 다스려버리는 반역을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시신을 수치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지금 이스보셋과 이 바나와 레갑의 잔인한 행동, 아주 불법적인 행동을 다 분별해서 그것을 흑백에 의하여 정확하게 그는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치우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건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공의의 결과를 우리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게 선하게 지금 행동한 결과가 무엇이냐? 다윗의 유다 왕조에서는 추후에도 반역이 일어나 왕을 시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왕을 암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이스라엘에는 뭐 시므리 오므리 그 3일천하 3일 만에 정권 잡았다가 이제 오므리가 쳐들어오니까 왕궁에다 불놓고 시므리가 자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3일천하와 같이 그냥 왕이 그냥 막 바뀌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이게 왕이 죽고 살고 암살당하고 막 그러한 북왕국의 정변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왕국 유다에서는 왕에 대해서는 최소한 암살과 시해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추후 다시 자신의 나라에 그런 전통이 생기리라는 것을 사실 지금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두고 있질 않습니다. 그의 초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그의 초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다스리는 통치권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우리에게 무언가 의로움과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전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시편 1편 오전 설교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아슈레이, 무조건적인 축복, 바라크가 아니라 구원 이후, 그 바라크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슈레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래서 그리심산 그 푸르른 묘목이 쫙 산에 깔려있는 그 풍요로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쫙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 하고 반대로 마주보고 있는 태양볕이 닿지를 못해서 민둥산 나무가 다 배짝 마물 다 말라 죽어가지고는 거의 황폐화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죠. 저쪽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또 저주를 선포하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며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 너희가 이렇게 다 망할 거야 라고 할 때 그들이 또 아멘이라고 받는 그 모습, 축복을 선포함과 아울러 저주도 선포하는 것. 출애굽과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전적인 은혜로 만나를 먹으면서 살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잡족들과 피 흘리는 전투를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을 때에 그들은 복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무너지고 저주가 드리워지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다 밑빠진 독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사라져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신 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당대가 아니라면 그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지난주 장례식 치른 그 91세 권사님의 삶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91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뜻 따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자손 모두가 예수 잘 믿고 전도사님도 거기에 또한 가족 중에 한 분 계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은 또 처음입니다. 쫙 그렇게 우리 유가족분들이 서서 우리 이제 장례식 때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서 장례식 찬송은 이제 하나님의 그 도성에 가서 기쁨으로 주님 만나고 우리도 나중에 또 함께 기쁨으로 얼싸안고 뭐 그런 내용의 찬양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딱 우리가 부르는데 그 유가족 중에서 한 분이 진짜 막 우렁차게 그 찬양 그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아 이러한 추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추임새가 국악으로 따지면은 영적으로 정말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 한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파파 할머니 권사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은혜와 행하신 그 주님의 축복, 자녀손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할머니의 권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정말 복받는 그리고 언젠가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함께 올라가 서로 얼싸안고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그걸 생각하니까 이 유가족들이 아멘, 아멘이 이게 절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참 귀중한 그러한 장례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충성하는 한 여종의 그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결론이 이미 난 거죠. 여러분,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길 잘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할 때에 545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